67점 맞았습니다. 자, 임진아 하사 50점. 적어도 70점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쳐 있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 다음 차오라사네. 차오라사 몇 점 맞았을 것 같아? 5점 아니면 10점입니다. 자, 어제 몇 점 맞았지? 어제는 24점이었습니다. 차오라사는 26점이다. 어제보다 올랐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네. 자, 고현주 하사 몇 점일 것 같아? 40점일 것 같습니다. 40점? 왜 못 봤을 것 같아? 철자를 많이 틀렸어요. 철자를? 네. 자, 공연주 하사는 34점입니다. 오늘 저녁 자율학습 실시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김다현 하사. 의무부상한 교육생 하사 김다현. 50점이다. 자, 김성훈 하사. 55점이다. 오늘도 자율학습 실시한다. 알겠습니까? 네! 자, 김영희 하사. 어제 굉장히 잘 봤지, 그치?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 하사 점수는 70점이다. 잘했지, 그치? 네! 네. 자, 김영희 하사 점수는 45점. 어제보다 많이 떨어졌네. 빈칸 없었고 용칭 정도에 있어서는 자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럼 그렇지. 그랬습니다. 자, 전효성 하사 점수는 76점이다. 자, 3일 연속 70점 넘었어. 엘리트인 것 같습니다. 뭔가 똑똑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김세진 하사 95점이다. 어? 자, 문혜민 하사 92점. 이채영 하사 몇 점일 것 같아? 이채영 하사 몇 점일 것 같아? 70점 맞지 않겠습니까? 자, 58.3. 본인 점수 몇 점일 것 같아? 60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채용 하사 49점이다. 49점이다. 50점일 것 같습니다. 37점. 37점. 37점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나. 이유가 뭐야? 이게 체력이 떨어지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제가 원래 한 번 두 개를 못 합니다. 음악교는 두 개를 같이